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 투시경 1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1부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유나입니다. 휴일이 지나고 드디어 새롭게 한 주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대응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파란장이 이어졌는데요. 코스피 오전한때 보합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8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여줬고요. 또 코스닥도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2%대 하락으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쉽지 않은 시장 흐름일수록 제대로 투자하시는 방법 배우시고 또 더더욱 꼼꼼하게 장 대비하셔야겠죠. 이렇게 주식 고민 많으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윤정두 대표님이 실전 투자 교육의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장 흐름과 각종 종목들까지 짚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한 시간 동안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교육 들으시고요. 좋은 종목들도 꼭 잡아서 내일은 꼭 계좌에 빨간불 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간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더 알차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오늘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 16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QR코드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시고요. 이 QR코드 찍으시기만 하시면 바로 링크 나오는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참여 코드 설정해놨는데요. 오늘의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이 3333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굉장히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들 무료로 제공해드리는데요. 윤정두 대표님의 기법이 담긴 기법 자료, 교육 자료, 캔들 자료, 도서 자료 전부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요. 또 잠시 후 7시 1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24시간 장중에도 우리 윤정두 대표님과 다양한 정보들 나누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와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이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이 끝나면 참여 코드가 바로 바뀌니까요. 생방송 중에 얼른 들어오셔서 다양한 교육 자료, 교육 링크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입장해 주실 걸로 알고 오늘도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시즌4 1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노란톡 참여 방법. 휴대폰의 노란톡 어플 실행. 하단의 채팅 아이콘 클릭. 오른쪽 상단의 새로운 채팅 아이콘 클릭. 그리고 오픈 채팅 아이콘을 클릭한 후 돋보기 버튼 누르고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검색 후 입장. 이 방법이 어렵다면 노란톡 어플에 더보기 아이콘 클릭하고 오른쪽 상단의 코드 스캔 아이콘 클릭. 방송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 후 뜨는 URL을 클릭하기만 하면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 주식 투시경 교육자료 받고 윤정도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투자의 시각이 바뀌는 경험.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네, 먼저 대표님 교육 듣기 전에 윤정두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롤러코스터 같이 흔들리는 우리 시장 흐름 속에서도 노란톡방에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률 낼 수 있었는지 수익률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 소식에 오늘 장중 25.48%의 수익률 기록했죠. 4월 8일 이후 누적 수익률 224.66%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 8.45%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8월 2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38.30%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정두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바이오니아 역시 23.04%의 높은 수익률 기록했고요. 6월 1일 이후 누적 수익률 무려 236.42%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연제약 16.55% 수익률 보여줬고요. 4월 28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267.18% 자랑하고 있네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3.76%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7월 6일 이후 누적 수익률 20.71%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 수익률입니다. 카카오뱅크 15.27% 수익률 보여줬고요. 8월 6일 이후 누적 수익률 74.71%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5.26%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8월 12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14.43%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익률 나도 가져가고 싶다, 내일은 반드시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꼭 잡아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 대표님이 열어주신 16번째 방이죠. 윤정두 16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저희 QR코드도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링크 나오는데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참여 코드 설정해 놨는데요. 오늘의 참여 코드는 3333입니다. 이 3333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지금 들어오고 계신지 실시간 상황 한번 살펴봐야겠죠? 여러분들 입장 얼마나 잘해주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고 계십니다. 벌써 현재 63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인사 잘해주고 계신데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 출석 체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키워드는 교육의 힘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육의 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환영합니다. 저희 출석 체크 진행 중이거든요. 교육의 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현주님 교육의 힘 제일 먼저 남겨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손희정님 교육의 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교육의 힘 남겨주세요, 여러분. 곽성환님도 교육의 힘 남겨주셨고요. 모란님도 교육의 힘 남겨주셨네요. 우현숙님, 김봉희님, 김준호님, 진스님 교육의 힘 남겨주셨고요. 장현숙님도 교육의 힘 남겨주셨네요. 계속해서 교육의 힘 잘 남겨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어떤 부분이 좋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들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캔들 자료, 도서 자료, 그리고 우리 윤정두 대표님의 기법이 담긴 각종 기법 자료까지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 방송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요, 모든 교육이 다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송 시간 안에 다루지 못한 다양한 교육들까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링크들 전부 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만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만 이 자료들 또 이 교육 받으실 수 있는 링크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방송이 끝나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참여 코드가 바로 바뀌니까요. 지금 얼른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다시 한번 보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윤정도 대표님 교육 듣기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만 가져갈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서둘러서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요.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장하실 수 있는 방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바로 16번째 방인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16 이렇게 입력하시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소통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참여코드 설정해놨는데요. 오늘의 참여코드는 3333입니다. 이 3333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아주 도움될 만한 다양한 교육 자료들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또 잠시 후 7시 1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까지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요.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고요. 방송이 끝나면 바로 이 참여 코드가 바뀌니까요. 얼른 서둘러서 입장하셔서 이 교육 링크 또 교육 자료들까지 전부 다 받아 가셔서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두 대표님 모셔서 본격적으로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추시경의 윤정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상당히 좀 힘든 그런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 사실 지수에 대한 영향은 아니거든요. 종목에 대한 영향입니다. 내 종목이 못 가는 것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면은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 이해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옆에서는 전체 시장이 다 빠지는 건 아니니까요. 급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또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시가총액이 작은 테마주거나 했을 때는 아이 그럴 수 있어. 대장주가 못 가니까 미꾸라지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내가 들어가기에는 너무 변동성도 크고 특히 시가총액이 작아서 건들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은 그게 또 아니죠. SK바이오사이언스 거기에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 40조를 훌쩍 넘고 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의 강세가 연출되다 보니까 이것은 또 데이터가 없어요. 지표도 없어요. 지금 현재 실적을 가지고 논하기엔 또 벅찹니다. 오늘 카카오뱅크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결론은요. 저평가 상태로 논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외의 내용 가지고 기준점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흘러가던 패턴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버거운 겁니다. 어찌됐건 잘 보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새벽 기준에서도 결국은 꼬리 달고 다 돌려놓고 사상 최대치 고점으로 다 마감이 됐어요. 일봉 또 주봉월봉 기술주가 잠시 뭐 주춤거리고 있지만 여전히 최고의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는 최고의 수익률을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도 유럽이나 또 일본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 엔화로 환산 기준을 좀 잡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거는 일단 변동성의 크기도 좀 다를 뿐더러 일본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었죠. 코로나19 그리고 올림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엔화의 강세 부분입니다. 엔화의 강세. 우리나라는 뭐 원화가 약세를 띄고 있어서 아 이거 어리지러워 이렇게 표현하지만 뭐 그런 거 의미 없고요. 엔화의 강세 부분에 있어서 달러와 환산 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은 그렇게 많이 눌려진 흐름은 아닙니다. 어찌됐건 이 부분이 이제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눌린 폭이에요. 마찬가지로 대만의 경우에도 이럴 때 기준 이게 언제라 그랬어요? 5월 12일. 그렇게 해서 5월 12일 날 장중 마이너스 8%의 그런 흐름의 기준이 아니죠. 그러니까 대마를 보는 이유는 기술주의 시가총 표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쪽도 멀쩡합니다, 사실은. 뭐 요 정도의 흐름 가지고 뭐 급락
폭락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국내 증시 마찬가지죠. 사실상 지금의 흐름이 물론 뭐 하락 장악 확인형으로 형성돼 있지만은 이 부분의 흐름 자체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나 국내 여건 그리고 유동성 모든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 가지고 지수가 너무 버겁다 너무 많이 밀린 거 아니냐 매일매일 빠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실질적인 부분은 이런 거죠. 은행 쪽의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흐름 금융업 지수의 기준에서는 지주사 금융지주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주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의 강세 때문에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고 오늘 의약품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쪽의 기준. 나머지는 뭐 추풍낙엽. 지금 하락 종목 뭐 어마어마합니다. 상승 250개 종목에 하락이 2040개예요. 1%가 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체감 온도가 안 좋은 거는 기타 제조 부분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0.4%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0.4% 시가총액 비중. 그렇게 해서 뭐 에이스 침대인가요? 그쪽에 상한가 때문에 이 흐름이 나온 거예요. 아무 의미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이쪽에 이러한 흐름들이 다 같이 빠지면 괜찮은데 눈에 확 띄는 종목군들에서의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럼 결론은 뭡니까? 지금 한쪽에 이제 쏠림 현상 부분이나 이런 이상 변동성 부분이 뭐 오늘은 자세하게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짧게만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준이 될 거예요. 시가총액 1위, 2위 종목에 대해서 급격하게 조정폭을 키우다 보니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불거진 거고 이거 유튜브에서 금요일 날도 똑같은 설명 드렸습니다. 일요일 날도. 유튜브에서 일요일 날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CLSA 이쪽이 가장 먼저 매도 의견을 낸 거죠. CLSA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하나금융 투자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무조건적인 매도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건 아니다. 엇박자의 흐름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 D램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니다. 상당 부분의 고정거래처 가격은 지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강세다. PC별 D램 부분, 저마진, 저사양 부분.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는 것 중에서 뭐 저사양이라는 표현하기보다는 고마진 제품보다는 저마진 제품에 대한 재고, PC별 재고. 나머지 부분은요. 서버별 D램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세. 양쪽이 엇갈려 있는데 결론적으로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삼성그룹 자체가 움직여주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점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삼성 SDI 오늘 뭐 전체적인 2차전지 종목군들의 급조정 또 에코프로 삼형제의 급조정이 나머지 종목군들의 조정까지 다 이끌어냈어요. 원체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그쪽의 흐름에 삼성 SDI가 연동됐다 보기는 좀 다소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삼성 SDI도 굉장히 강한 흐름 속에서 눌림목이 나왔는데 앞으로의 흐름에서는 미국 배터리 신규 공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시화되고 확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비전이 나오겠죠. 향후의 비전, 전망. 그렇다면 그나마도 시장은 좀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결론 짧게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무너져야 된다. 그래야만 뭐 나머지 종목 갈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리하고요. 그럼 그 종목을 정리한 사람들이 물론 뭐 묻지마의 개념에서 바이오주들 또 카카오뱅크 아무 의미 없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개념이 아니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시가총액 큰 종목들을 정리해서 시가총액 20조가 넘는 종목군 21개 종목군이 있는데 그 20개가 넘는 종목군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카카오뱅크로 들어가라고 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극대형주를 정리를 해서 가는 쪽은 진짜 말 그대로 소형주. 변동성 확대되어 있는 종목. 근데 오늘 보니까 어때요? 그런 종목군들도 결국은 지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집니다. 결국은 지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요. 이쪽을 잘 정리해서 다행스럽게도 이쪽을 잘 정리해서 이런 종목이나 이런 종목 또 SK바이오사이언스로 들어갔다면 그나마도 좀 나아요.
근데 대형주를 정리해라 라고 하는 쪽은 대부분은 소형주 잡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장소에서는 나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어렵다. 전체가 다 어려운데 거기다가 쏠림 현상이 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어렵다.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어렵다.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주력주에 대해서, 이제 하방을 잡고 있는 주력주에 대해서는 이동 전략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그대로 일단은 유지. 그렇게 해서 복수전은 언제? 내가 이런 종목 못 잡아낼까 봐. 내가 SK 바이오사이언스 못 잡아낼까 봐. 오늘 뭐 난리가 나고 수익이 나고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야 이거 대박 났습니다의 개념이 아니고 주력주 기준에서 돌려놓은 이후의 흐름에서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내용이 어렵다면은 조금 더 섹시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기준에 여러분들 선배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 선배 기준 서린바이오 VI입니다. 2차 VI입니다. 상한가네요. 거래는 거래대금이 실려 있으면서 상한가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바이오니아 여러분들께 꽤 많이 자주 설정 범위를 잡아드렸었죠. 그리고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이연제약. 초록색깔 박스 쳐드린 종목 오늘 기준에 전부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특히 집중적인 거는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그죠? 거기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기준에서의 등락률. 실질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뭐 오늘 25% 이상 급등이 나왔었죠. 거래대금은요. 최상입니다. 또다시 4조에 육박하는, 그리고 1조 9천억, 2조에 육박하는 나머지 부분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거 다시 한번 천천히 볼까요? 자, 오늘이에요. 어제도 아니고 그제도 아니고 어제 그제 뭐 장도 안 열렸고 17일 9시 14분부터 지속적으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8만 300원, 8만 500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오늘 얼마에 끝났죠? 장중 고점이 8만 8천원. 와우. 시간에서 소폭 추가 강세 실적 나왔었죠. 자, 보겠습니다. 카카오뱅크. 오늘 같은 날에 시가총액 9위까지 치고 올라온 40조가 넘는 종목에서 오늘 기준에 오늘 들어가서도 10%. SK바이오사이언스 1차 VI죠. 2차 VI까지 들어갑니다. 그죠? 2차 VI까지. 그렇게 해서 강부합으로 출발해서 폭등. 전부. 서린바이옹 두 번째 VI. 마찬가지. SK바이오사이언스. 전부. 카뱅 달리네요. 하루 종일 아침 9시 12분부터 장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두 번째 놀래미 선생님께서 두 번째네요. 동영상에는 13%인데 나오고 지금 20%는 동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죠? 동영상으로 전략 잡아서 올려드려. 또 매직 계산기 올려드려. 차트 잘라서 올려드려. 또 기준 거래, 기준 가격, 또 차익 실현 범위 싹 다 잡아서 올려드려. 그렇게 해서 노란톡에 오늘 뭐 정신이 없이 시끄러울 정도로 야 그만 올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아무도 그만 올리라고 하지 않죠. 카카오뱅크하고 SK바이오로직스 바이오사이언스 이 두 종목 가지고 계속 집중하는데 넘겨도 끝이 없어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오늘의 오늘 다 시간별로 전부 그 나머지 분들의 지금 차익 실현 범위 전부 잡아드렸잖아요. 카카오뱅크는 71,400원에 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렇게 DB하이텍은 손절을 했어요. 남경원 선생님 오늘 이렇게 수익 났습니다의 기준. 이런 흐름들을 끝도 없죠. 딱 두 종목이에요. 하루 종일 노란톡이 하루 종일 오픈된 종목이 딱 두 종목이라고 지금. 응?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 2시간 안 들어오실 거예요? 어제 야간에 여러분들 9시부터 교육해드린 거 2시간 동안 교육해드린 거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결국 오늘 개장 초부터 함께 움직이셔야 되겠죠. 유튜브 지금 링크 바로 올려드립니다. 유튜브에 빨리 들어오세요. 윤정도의 주식 투시경. 내일 당장 서린바이오처럼 상상상 SK바이오사이언스처럼 SSN 그냥 폭등이 막 나와. 카카오뱅크처럼 카뱅. 수요일날 당장 다 잡아내셔야죠. 금, 토, 일 그냥 3일 내내 박스경제TV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금, 토, 일 월요일까지 방송이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받으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7시 10분에 내일 이 정도의 강세가 나올 종목, 또 상한가 나올 종목 잡아내셔야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 저희 방송 함께해주고 계시고요.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의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모두 윤정도 대표님이 교육해주신 종목들 높은 수익률 보여줬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하루하루 변동성 큰 시장 흐름 속에서 윤정도 대표님과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어떤 수익률 낼 수 있었는지 자료 화면으로 함께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공략 종목이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25.48% 수익률 기록하면서 4월 8일 이후 누적 수익률 224.66%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 8.45%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8월 2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38.30%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윤정도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바이오니아 23.04%의 높은 수익률 기록하면서 6월 1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236.42%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연제약 16.5%의 수익률 보여주고요. 4월 28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267.18% 자랑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76%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7월 6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20.71%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방송에서 교육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카카오뱅크 15.27%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8월 6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74.71%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5.26%의 수익률 보여줬고요. 8월 12일 이후 누적 수익률은 14.43% 자랑하고 있네요. 네, 여러분들이 방금 확인하신 이 종목들이요. 윤정도 대표님께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해 주신 여러분께 교육해 주신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 나도 잡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도 16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도록 참여코드 설정해놨는데요. 오늘의 참여코드는 3333입니다. 이 참여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각종 자료들, 교육자료들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요. 또 잠시 후 7시 10분부터 진행되는 온라인 교육 링크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 마음껏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얼른 들어오셔서 이 혜택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입장해 주신 걸로 알고 윤정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의 흐름이 개선이 돼야 되니까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오늘 건설주들도 뭐 건설주뿐만 아니라 다 약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7% 이상 매집을 했어요. 오늘 떨어지는 물량도 또 받았어요. 근데 7% 이상 매집하고 매수 평균 단가가 2만 원대 초반입니다. 근데 2만 2천 원 초반까지 밀려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조정폭이 연출이 돼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어때요? 61,500원에 11%, 480만 주 매집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금요일장에 변동성 매각 관련된 내용 가지고 이슈 터뜨리고 움직임 다음에 그건 한번 하나 금융투자 창구나 한번 금융감독기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가 조정 나올 때 48만 주 어마어마한 물량을 딱 사적꼈다가 그러 나서 뉴스 나오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데 그 전날부터 기준에서 근데 하나금융투자에서 또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적은 물량 아니에요. 개인들이 들어왔다 나왔다는 물량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그런 쪽은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매집 속에서도 그러한 흐름이 나오고요. SKI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쪽도 마찬가지가 되죠.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48%, 53%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주가는 과하게 밀려있단 말이에요. PER 뭐 5.5배 수준. PBR 1.0배 수준, 1.05배. 채널 돌지 마세요. 채널 돌려봐야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PBR 1.1배,
96,500원 기준 잡아서 105,500원일 때 1.1배 수준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것도 누가 표현했어요? 그 기준에 2021년, 2022년까지 하나금융투자 쪽에서 들여다볼 때 아, 자산가치 대비해서 이렇습니다라고 한 거지. 그거를 금, 토, 일 다 채널 돌려보셨잖아요. 똑같이 앵무새처럼 아, 하이닉스요. 1.1배 수준에서 움직이 1.1배는 지금 1배 수준이라고. 무슨 1.1배예요? 본인 머릿속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본인 머릿속에서 나오지도 않는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에 나와서 남의 거. 응? 증권사에서 보고서 내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근거가 뭔지를 계산해보고 아 이쪽에서는 96,500원을 주당 자산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자산가치 대비해서 105,500원일 때 1.1배 수준인데 지금은 10만 1,000원, 1,500원 수준이면은 1.2배, 1.02배, 1.03배 수준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자 1.1배 수준이니까요. 이러고 있는 얘기를 뭐 하려고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채널 팍스경제TV 윤정주의 주식투신에 딱 고정해놓고 굉장히 어려운 장사 맞아요. 내 종목이 못 가고 우라통이 치미는데 방 안에서는 예쁜 궁대님이 서린바이오 해서 수익 내고 교육 받고 이렇게 매매가 돼야 됩니다. 거래대금이 터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5천억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거래대금 터진 거예요. 그런 종목에 대해서 서린바이오 두 번째 VI입니다. 서린바이오 상한가입니다. 이 기준점의 흐름을 거래량이 수반될 때 기준에서 들여다보서 대처를 해오셨다면은 그렇다면 내 주력주에서 잠시 힘겹다 할지라도 이 시가총액 1조 미만입니다. 이런 종목에서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점을 설정이 된다는 거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하이닉스 팔아서 삼성전자 팔아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팔아서 DB하이텍 팔아서 바이오니아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바이오니아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거 가지고 이겼냐 이렇고요 저렇고요 얘가요 얼마나 끝내주고 다 좋아. 결국은 지금 현재 펀드멘탈은 사실상 확인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매매를 하지 마냐? 아니죠. 지금 계속해서 표출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군들을 다. 예?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조정폭이 깊어져도 노란톡에서 그렇게 말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계적으로 이런 종목 기준에서는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 기계적으로 손절을 기준을 잡는단 말이죠.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예요. 앞전의 거래량 요 부분의 70%면 얼마예요? 7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잡습니다. 오늘 다섯 개 종목 중에 바이오니아를 넣어드릴까 말까 하다가 바이오니아를 안 넣고 케이지 ETS를 넣었단 말이죠. 걔는 갭상승률의 은봉으로 미끄러져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물량이 아 700만 주는 터져야 되는데 라고 보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중에 갭상승 이후에 땡겨오르려고. 그럼 이런 부분도 교육을 받으신 분은 수익을 내실 수 있어요. 이 현장 마찬가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에 6월달부터 6월달에 얼마나 많은 수익을 잡아냈던 종목이에요. 6월달에. 6월. 그러다가 오늘 어떻게 돼요? 아주 완벽한 거래대금 거래량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때 7월 이후 6월, 7월 그리고 나서 일부 거래 2천억 이상의 거래, 거래량, 거래대금 이 변동성.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을 스스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도 스스로의 기준이 안 잡히신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범위 기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SK케미컬 언제요? 13일에도 말씀드렸죠.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짝짓기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안 잡히신다면은 결론적으로는 오늘 보신 것처럼 이거 쭉 넘겨드릴 거예요. 오늘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잡힌단 말이에요. 크래프톤,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LG화학, SK하이닉스 여기는 기준거래량 못 미쳤어요. LG화학도 기준거래량 못 미쳤습니다. 얘 거래량 기준거래량 터지고 얘 기준거래량 터지고 얘 130만 주는 채 못 미쳤지만 오후장에 확 돌리고 시가총액 기준이 어떻게 돼요? 20조 이상, 20조 이상, 40조 이상 됐어요 이제. 예? 이 시가총액 극대용주 5개 종목에서 두 종목이 오늘 폭등 내려놓은 거 언제? 16일 22시 38분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도 설명을 드렸고 그러니까 소형주 기준이 아니라 이런 기준에서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혼자서가 힘드시다면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함께 보시고 응? 튼인지 톤인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라고까지 표현했잖아요. 그런 종목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기준 잡으셔서 오늘 같은 날 크래프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응? 카카오뱅크를 놓치셨다면 요 수익 부분은 가져가실 수 있었어야죠. 그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자료 받으시고 교육자료 그리고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형 7시 10분에 수요일 날 서린바이오처럼 상한가 필요 없어.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잡아내셔야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저희 윤정도 대표님 인기 정말 많다 보니까요. 오픈 채팅방에 불법 광고글 도배되는 경우 있습니다. 절대로 클릭하면 안 되시는 점 알고 계시죠? 저희 주식투식형 노란톡방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안전하게 조치 취하고 있으니까요. 방에 꼭 나가지 마시고 오픈 채팅방에서 기다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방에 계셔주셔야만 각종 교육자료들 그리고 수익률 빵빵한 종목 교육들까지 전부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16번째 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16, 윤정두16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참여코드 설정해 놨는데요. 오늘의 참여코드는 3333입니다. 이 3333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방송이 끝나면 이 참여 코드가 바뀌니까요. 지금 얼른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입장해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는데요. 오늘 출석 체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 키워드는 상상상으로 한번 가볼까요? 상상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반드시 상한가가는 종목들 다 잡으실 수 있도록 출석 체크 키워드는 상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상상상 출석 체크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상상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남겨주고 계시네요. 이태웅님, 바게트님, 언제나 행복한 날님, 점님, 움님, 담비님, 곽성환님, 일품거사님, 김규영님, 네, 승현님도 남겨주셨고요. 이선미님, 고성님, 이분수님, 최철수님, 유진이님, 변철이님, 진스님, 임한준님, 이강춘님. 네, 정말 많은 분들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상상상 남겨주신 여러분들 내일은 반드시 윤정도 대표님 교육 들으셔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 전부 다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입장해주신 거 봤으니까요. 윤정도 대표님 교육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시죠. 지금 막 정신없이 어수선해요, 사실.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시는 소리도 나오고 당연하죠, 지금. 아, 윤정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탑이라고 했잖아요. 자동차 탑이라고 했잖아요. 그들 뭐 속수무책. 그다음 주력 업종의 기준에 IT, 자동차, 화학 기준에서 LG화학, 2차전지 기준에서 LG화학, 화학 기준에서 LG화학, 2차전지 기준에 LG화학. 그리고 나서 KB금융이었는데 그 KB금융은 얼로 카카오뱅크로 이동을 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IT에 집중되다 보니 또 자동차에도 일부 섞여있다 보니 굉장히 버거운 시장입니다. 1200개 종목 1240개가 빠지고 250개가 올랐는데 그러한 흐름이 사실상은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동안 전기전자 업종이 밀릴 때 덜 빠졌던 안 빠졌던 쪽 변동성이 컸던 쪽은 추풍낙엽처럼 무너져버리고 근데 지금 기준에서 우리가 힘겨워할 필요만 있는 것이 아니고 8월 6일 기준에 SK바이오사이언스 또 8월 10일 기준에 장중 상한가에 SK바이오사이언스 이때 17% 이때 장중 상한가 오늘 기준에 8월 17일 기준에 추가적인 또 폭등 랠리 25% 수준 자 SSS 한번 갑시다 SSS 우리 이거 자꾸 하니까 자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냥 막 상한가도 가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25% 막 쭉쭉쭉 올라오고 우리는 또 25만 5천 원, 35만 5천 원 차익 실현 잘하고 빠져나오고 SSS, 자 SSS 신나게 SSS 윤정도 배 엉덩이도 S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S고 이제 SK 하이닉스도 빨리 SSS에서 빨리 치고 빨리 들어올려라. 그간의 흐름 한 번에 다 돌려놓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도 쭉 놓고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최상이에요. 근데 이제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매번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때요? 4월 이후에 4월 28일까지 계속이에요. 4월 달도. 근데 28일까지 계속인데 이때 이후에 거래가 완전히 둔화됩니다. 거래가 막 터져 있다가 둔화돼서 캔들 크기가 작아져요.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정확히 8월 2일부터 폭등이 나와요. 8월 2일은 월요일이라 못 갖고 나오고 8월 3일 화요일 날 윤정도 방송 나오니까 8월 3일부터 해서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금요일 17% 오른 날, 또 8월 10일 장중 상한가 들어간 날, 그리고 오늘의 기준.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어제 야간에 22시 38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여러분들이 잘생겨. 소오름 한번 갑시다. 소오름. 얼른. 소오름. 시간 없어. 빨리. 소오름. 왜 그러냐면 2300개 종목 중에서 5개 기준인데 이거 소름 안 돋아요? 소오름. 2300개 종목에서요. 20조 이상짜리 종목이 총 21개뿐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20조 이상짜리 21개 종목에서 5개를 여러분들께 설정을 해드려요. 예? 근데 그 5개가 아유 윤정석 또 그냥 뭐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피해가려고 그러네. 시장 어려운 거 피해가려고 그래. 대형주 안 밀릴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여기는 기준거래량이 못 미쳤어요. 근데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가 25% 수준까지 폭등. 여기 15% 폭등. 그래부터 어떻게 돼요? 장중 5%, 6%, 7%. 20조짜리가 소름이 안 돋을래요? 안 돋을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늘 아침의 기준에서도 여전히 바꾸지 않고 딱 한 종목만 바꾼 겁니다. 크래프톤. 그것만 바꾸고 바이오니아를 넣을까 아니면 KGETS를 넣을까 그 갈등 속에서. 그리고 바이오니아는 장중의 기준 전략 잡아드리고요. 오늘 쭉 넘겨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응? 장중 내내. 자, 편입 기준을 잡는데 늦게 노란톡에서 늦게 보신 분들 또 유튜브에 늦게 보신 분들은 지금 9.36이지만 편입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1조까지는 얼마?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13% 넘어갔어요. 순식간에.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특이한 케이스를 6월 10일에도 잡아서 6월 10일에도 아주 특이하니까 어떻게 한다? 15%까지 따라붙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마찬가지로 오늘 기준에 SK바이오사이언스 동영상 이렇게 올려드리고 텍스트자를 올려드릴 때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다. 앞에 아까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다시 볼까요? 요거 빼먹어서 우리 원고를 이거 또 혼내줄 거야 내가 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걸 빼먹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왜냐면은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이거 오늘 중요하니까 이거 노란톡에 올라온 거 무조건 다 캡처해서 다 올려주라 그랬다고. 오늘 지금 모니터링하고 계신 직원분 계시면 당장 왜냐면 이거 차익 실현만 나왔잖아. 차익 실현만 언제 우리가 차익 실현 이후에 12시 33분만 잡아줬냐고. 여러분들 들어와 계실 때 10시 기준점에서 뭐라고 잡아놨어요? 9시 10시에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어디 갔냐는 거야. 노란톡에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잖아. 그죠? 노란톡에 지금 계시는 분들 나 이거 편입해서 수익 많이 났어 하신 분들은 또다시 SSS 넣어주시면 돼요. 또다시 SSS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범위를 VI까지 다 해서 가져가셔야지. 대표가 이 목이 쉬어가면서 떠들어대고 노란톡에 유튜브에 쫙쫙 올려서 다 올려드렸는데 그거를 원고를 다 빼먹나?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노란톡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또 들어와 계셔서 이런 거 잡아가셔야죠. 오늘 기준에 오늘 9시 14분부터 쭉 계속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서린바이오 상한가입니다. 계속 오늘 기준에 이러한 흐름을 같이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뭐 좋은 내용들을 설명을 못 드리는 거 조금 있다가 7시 10분에 유튜브에서 교육 잡아드릴 겁니다. 유튜브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 국민톡 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방송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지 노란톡방 입장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윤정두16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조금 번거로우시다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쉽고 빠르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신 분들만 입장하실 수 있도록 참여코드 설정해놨는데요. 오늘의 참여코드는 3333입니다. 이 참여
QR코드 입력하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각종 교육 자료들 우리 대표님께서 제공해 주신다고 하고요. 또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랑하는 종목 교육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지금 얼른 서둘러서 입장해 주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입장해 주실 걸로 알고 윤정도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우리 뭐 모니터링하는 직원분 아까 다 들으셨겠지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 22시 방송 또 7시 10분 방송이 어떻게 돼요? 9시 10시에 올려드린 노란톡에 있는 왜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나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원고에. 그렇게까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노란톡에 다 올려드리고, 자, 특이한 케이스로 15%까지 따라붙습니다. 매직 계산기 지금 13%죠. 이 고점 넘겨도 따라붙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지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이며 주면은 끝내줍니다. 아까 변동 거래량까지 끄집어놨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설명 못 드리는 겁니다. 19시 10분에 유튜브에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향후 전략, 그 다음 카카오뱅크의 전략 이거 보시면 8월 9일 또 8월 13일 금요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오늘의 기준입니다. 오늘 내용에 있어서 이 순이익 지방은행 넘어서고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금융지주사하고 밸류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상당폭 더 위에 놓여져 있죠. 지금 증권사에서 내다봤던 실적, 그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전망치, 이 실적과 함께 연동될 수 있는 주가 전망치는 벌써 이미 훌쩍 넘어가 있어요. 그럼 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뭐 하이닉스 PBR 1.1배입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나왔냐고, 자기가 계산했냐고, 남의 거 훔쳐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채널 돌리면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분석한 거냐. 아, 윤정도도 이거 분석을 못해요. 해놓은 거,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죠. 이 실적 가지고는 40조 원의 실적을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40조 원의 시가총액을. 결론적으로 이 내용보다도 MSCI 지수 편입된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 기관들의 지분, 그죠? 시가총액 이제 40조 원 넘겨졌는데 그 묻지 말아라 따지지 않는 기준의 인덱스 상품, 유동 물량에 대한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범위, 그 부분만큼의 편입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린 거고, 하여간에 7시 10분에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1일 날 같은 경우에도 설정 범위, 그리고 그 이후에 흐름에서도 설정 범위 쭉 잡아드린 거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11일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전략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7일자 어제 야간, 오늘 개장 초 900만 주의 기준 잡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와 함께 카카오뱅크가 그냥 계속 매직 계산 보시면, 또 분봉 보시면 계속이죠. 마음은 급하고 설명할 시간은 없고 9시 10분에 유튜브에서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2부 시간 22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정도의 주식투시경이었습니다.